그럼 오늘 증시각을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영업 영업부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누구세요? 네, 지금 뭐 많이 힘드십니까? 혹시?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생각이 딴 데 있어가지고. 네. 자, 오늘 증시 좀 빨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일단 네. 뭐 중요하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유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유가 반등에 따라서 심리가 안정화되면서 네. 시장이 반등을 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 관련해서 잠깐 그 한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ETF 관련입니다. 예. 5월 7일 날 롤오버를 하게 되거든요. 6월 물 예. 롤오버를 하게 되는데 삼성증권의 그 게시에 의하면 그때까지 만약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 ETF가 제로로 수렴하게 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부분은 감안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워낙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우리 마이너스 한번 왔잖아요. 네. 5월 물이 이제 6월 물도 이제 다음 월물로 롤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달 남았죠. 네. 롤오버로 5월 7일부터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6월 물이 지난번 5월 물처럼 마이너스를 가게 되면 네. ETF 가격이 빵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장 폐지된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네. 빵이 돼요. 빵. 아, 그런 네. 거 알고 있어라. 예, 네, 알고 있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그럴 물론 오늘 이제 네. 지금 현재 유가가 14달러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리율은 상당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유가가 20% 정도 올라와서 괴리율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상당 부분.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ETN의 괴리율이 뭐 50%다, 60%, 70%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ETN의 원유 ETN의 기초 자산은 원유 선물이잖아요. 네. 그럼 선물을 직접 사지 왜 ETN을 사죠? 선물을 직접 사기 힘들잖아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요? 왜 못 사요? 선물에서 사서 주문 되면 되지. HT에서 다 되는데. 아, 네. 증권회사도 오지 않는데 선물회사 어떻게 접근되겠습니까? 그거는 무슨... 이제 업계에 계셨던 분이니까. 아니 그게 그렇구나.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여기 가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고 여기 가면 원가로 살 수 있는데 네. 그걸 왜 저거는 김치 프리미엄이나 똑같죠. 왜 미국 가서 왜 저기 비트코인 안 하고 한국에서 해. 그렇게 비싸. 아니 미국 가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네. 선물회사 가서 계좌 틀면 된다니까요. 네. 그게 저 같은 예를 들면 뭐 초보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네. 선물 회사 가서 계좌 튼다는 것 자체 생각을 못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도 원유 막 이렇게 붐이 올라오는데 어디 가든 살 수 있어 물어보니까 원유 쉽게 그냥 ETN, ETF가 있대. 그렇지. 계좌 기존에 터놓은 거에서 그냥 할 수 네. 있어. 뭐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빨리 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늦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엄청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와서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깜짝 놀랐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아마 괴리율과 그리고 뭐 롤오버 비용 이런 거 등등을 잘 계산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은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네. 유가는 48% 막 46% 빠졌는데 이거는 30%까지밖에 못 빠지잖아요. 네네. 가격 제한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 괴리가 발생했음에도 근데 어쨌든 뭐 어제 다행히 유가가 많이 올라서 네. 좀 커버리지 되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저는 오늘 아침에 고민을 했어요. 네. 유가 하락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유가 하락을 예, 이번에 유가 하락을 물론 당연히 단기적인 쇼크고 또 ETF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USO ETF가 막 그 그 그림이 어떤 게 도냐면 막 4월물 죽이고 5월물 죽이고 이제 6월물 죽이러 간다 뭐 이런 그림이 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같은 또는 어떻게 보면 ETF 시장이 너무 커져서 마치 가분수가 된 것 같은 네네. 본질적인 본류 메인스트림의 상황보다 금융시장이 훨씬 더 사이즈가 그거를 가지고 거래하는 시장이 훨씬 커져가지고 본질을 흔들어버리는 뭐 그런 개념도 일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그 예상해볼 수 있는 예측은 실물 경기가 향후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 유가에 예. 반영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해석을 하기에는 ETF의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떤 문명사적인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의 단초냐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내일 금요일 날 네.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어찌되었거나 오늘은 간단합니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고 등등등 하면서
반등을 한 것이고 이 반등이 쫄리고 쫄린 황소의 심리를 조금 펴줘서 구석에 깨갱하고 쪼그리고 있었던 황소를 다시 몸을 피고 걷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황소는 굉장히 뭐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듯 했는데요. 당분간 시장은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뭐 W자가 될 거냐 V자가 될 거냐 U자가 될 거냐 아니면 나이키 커브가 될 거냐 지금 별별 반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상황들이 오기에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온 거예요. 네. 실물 악화는 이미 이루어졌고 거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물 돈 쏟아붓는 건 돈다발은 쏟아부어놨고 근데 이제 그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뭐 이게 지금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물은 지금 정말로 나빠져 있고 네. 어느 정도 커버리지는 해놨고 그런데 어떻게 되지? 이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은 장군 멍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장군 멍군의 상황에서의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1% 2% 장군 멍군이 아니고 3% 네. 4%씩 장군 멍군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 예전 같았으면 한 해 먹을 거가 일주일 안에 그냥 왔다 갔다 한 해 깨질 게 일주일 만에 깨지고 한 해 먹을 게 일주일 만에 먹어지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적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냥 모르면 하지 마라. 모르면 움직이지 마라. 이게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자기가 예측해서 뭐냐 했다는데 한 번만 거꾸로 타면 네.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1년치의 이익과 손실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번 거꾸로 타면 그냥 1년치가 날아가고 1년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꼭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착각이라는 거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플레이어. 그렇게 했으면 당신 벌써 부자 돼 있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그런 사이클 한 세 번만 탔으면 벌써 평생 먹을 거 지금 딱 든든하게 창고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허덕허덕 하면서 아우 힘들어 나는 왜 이럴까 왜 고민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찰리 먹은 거 봐. 시장 잘 모르겠어. 90 먹은 노 그 투자자께서 시장 잘 모르겠어. 대가가. 네. 이번엔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엔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느낀 게 뭐냐면 딱 잘 모르면 용감해질 수 있어요. 네. 아, 이번은 온 것 같아. 나한테 뭔가 하늘이 열린 것 같아. 그런 느낌. 네. 여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투자는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나 투자 잘할 수 있어. 나 시장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난 보이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마구마구 말려들고 이걸 거예요. 왜 몰라? 이렇게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될 거 뻔히 보였잖아. 이걸 왜 몰라? 막 이랬죠. 네. 그건 쉬워요. 그건 쉽지만 실물에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나예요. 나. 나 같은 장애물이 없더라고요. 이 나를 비워내고 네. 냉철하게. 그래서 사실 뭐 투자 잘하는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까칠한 사람들 많죠. 네, 인간적이지 않아요. 네. 비인간적으로 해야. 네. 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인간적으로. 우리 김프로님 그거 참 잘하잖아요. 삶은 인간적인데 투자는 비인간적으로. 아. 이런 그 양자 이렇게. 요즘 제 투자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네. 요즘에 사람 냄새가 나요. 네, 우리 김프로님. 아, 살만해 저셨구나. 네. 아, 갑자기. 네. 어떻게 미국 증시 좀 네, 봅니까? 미국 증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S&P 500은 2.29% 올랐고 다우는 1.99% 올랐고 나스닥 2.8% 러셀은 1.6% 올랐습니다. 어제하고 완전 반대 상황인데요. 네. 기술주가 시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름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한국과 관련이 높은 기술주들에서도 섹터 테크놀로지 회사들 즉 반도체와 관련된 기반 기술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게 오늘 특징적인 네. 그런 흐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유가 반등에 따라서 반등을 하면서 독일 1.6, 영국 2.3, 프랑스 1.2, 유로 1.5%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여전히 강세인데요. 100.34. 왜냐? 유럽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네. 무슨 말이냐면 23일 날 EU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 많던 공동채권 발행하느냐 여부 등등인데 과연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현재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가격 격차는 3월에 그 안 좋았을 때만큼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8bp의 격차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
공동채권이 잘 발행돼서 남부 유럽 쪽,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쪽이 잘 될 거라고 하면 가격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죠. 네네. 우리가 이 스프레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이 커질 때 기준물과 그 위험물의 가격 격차가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유럽도 지금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 그 금리가 쫙 벌어졌다는 건 이탈리아나 이런 쪽의 상황을 나쁘게 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결국 공동채권 발행이 잘 될 거라고 예상되면 이게 막 좁혀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23일 날 있을 EU 공동채권 관련된 회의에 대해서 별로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유럽이 계속 이렇게 한 발 늦어요.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안 해주고 버티다 상황이 너무 안 나빠지면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또 하고 뭐 이런 네.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모르겠습니다. 23일 날 이게 잘 회의가 끝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즉 유로 가치가 올라오면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엔 107.8, 달러원 1233.6, 달러 위안 7.1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험 선호가 이제 다시 생기면서 황소가 돌아다니면서 채권 시장을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네. 10년물 4.7bp 올랐고 2년물 1bp, 30년물 5.2bp 올라서 역시나 뭐 그 2년물 3개월물 이렇게 좀 단기 쪽은 요즘 이제 확실히 이게 붙었기 때문에 오를 폭이 별로 없고요. 네. 10년물과 30년물은 상당히 올라가면서 위험 선호를 조금 반영하는 모습 나타내었습니다. 한국도 드디어 이제 그 뉴딜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제 그래서 건설주 관련 등등등등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는 대북주 오른 거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건설주가 건설 관련이 오른 거니까 이건 그린 뉴딜이라고 관계가 있고 채권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10년물 6.7, 5년물 3.9 이렇게 오른 걸 봐서는 이제는 채권 조달을 통해서 뉴딜을 하겠다는 것을 한국 자본시장에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네. 근데 이게 계속 오른다는 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아 돈 풀리네 라고 시장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금리물이 계속 올라간다면 야 이거 돈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한국 시장을 원활히 하고 싶으시면 주식시장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그 얘기 정말 정책당국자 중에 한 명이라도 보고 계시면 꼭 얘기하고 싶은데 뭐 저기 뭐 벤처 뭐 엔젤 이거 살리고 싶으세요? 주식시장 살리면 저절로 됩니다. 그거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김프로님?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네. 거기에서 돈 번 친구들이 당연히 네. 자기가 찾아가서 회사 사고 싶지 엔젤 벤처 이런 거 사고 싶어서 막 그 시장도 열려지는 거지. 맞습니다. 엔젤 벤처 올려갖고 주식시장에 올라갑니까? 지금 2년 안에 지금 큰일 났잖아요. 엔젤 벤처 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2년 안에 이거 회복되려면 어떻게 방법은 하나예요. 주식 시장이 잘 되면 돼요. 아니, 받아줄 저수지가 튼튼해야 양호장이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렇죠. 표현 괜찮았어요? 네. 수신자가 네. 누구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 당국자. 재무부. 조금 더 명확하게 재무부. 재무부? 재무부 정도? 기재부. 기재부. 네, 기재부죠. 네. 네, 기재부. 네. 알겠습니다. 기재부. 네.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연락할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제. 아이. 그랬으면 좋겠네. 그다음에 위험 선호가 다시 올라오면서 금이 빠르게 복귀합니다. 1735불까지 네. 다시 복귀했고요. 지금 WTI는 어제 장마감은 19% 오른 13.78로 했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건 14.45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네. 다행하게 지금 한국과의 괴리율이 한국 ETF의 괴리율이 상당히 많이 이 정도면 10% 안짝으로 줄었을 거예요. 괴리율이 네, 많이 올랐고 구리도 올라서 1.6% 올라서 5111 그다음에 상하이 항셍 브라질 보베스파 모두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5.8%나 올랐어요. 굉장히 네. 많이 올랐고 대형 테크는 그냥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플 2.7 아마존 1.5 그다음에 알파벳 3.8 마이크로소프트 3.4 이렇게 올랐는데 보시면 인텔 6.6 퀄컴 3.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0 어플라이드 머티스 7.8 AMD 5.6 엔비디아 6.1 테슬라 6.6 등등등 이렇게 섹터 테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시장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뭐 한국 시장 안 좋을 것 같은데도 올렸으니까 시장은 모르죠. 그리고 어제 한국은 또 좀 녹였죠. 네. 네, 그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넷플릭스는 왜 자꾸 다른 기술주랑 반대로 가요? 뭐 다른 거 좋아지면 예, 안 좋아지고. 지금 그 가입자 수 뚜껑 열었는데요. 예상보다 두 배 많은 가입자 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더 플러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분기부터 2분기는 더 좋을까요?
항상 주식은 선제성. 항상 먼저 반영한다. 예. 그래서 지금 좋아하고 따라 들어가면 고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고점 잡는 이유가 선제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실현. 네. 이익실현. 우리는 뭐 이미 다 해놓고 있고 발현되면 팔 준비만 하고 있는 전문 투자자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